한국 국군의 날 현무 5에 등장해 일본에서도 집중 분석하며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에 달린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들이 헛웃음이 날 정도였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한국 밀떡들이 참교육을 해주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야후 재팬에 한국군이 대중량 8톤의 탄두를 가진 현무 5탄도 미사일의 전용을 첫 공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벙커 버스터라는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1일 한국에서 국군의 날 76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고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10월 1일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공휴일이 되었는데, 1950년 10월 1일은 한국전쟁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반격을 전개한 날이다. 올해 국군의 날 76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한국의 신형 무기인 현무5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현무-5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관통탄도 무게가 8톤에 달한다. 2년 전인 2022년 국군의 날에서는 공개된 영상에서 작은 분량을 차지했었는데, 현무5 전체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형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중량이 주로 500kg이고 무거워도 1톤 정도이다. 현무사의 2.5톤짜리 탄두만 해도 이미 엄청 무거운 건데 현무5의 8톤짜리 탄두는 진짜 놀랍도록 무거운 것이다. 이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은 SRBM 사거리를 지녔음에도 IRBM보다 크고 ICBM에 필적하는데, 이러한 설정의 탄도미사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등장한 바 없다. 한국의 현무5의 TEL 이동 발사대는 9개의 축과 18개의 바퀴를 지녔는데, 참고로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ICBM 운용 TEL은 8축, 16개의 바퀴를 지녔다. 현무5의 발사관은 20m로 크기 측면에서 중국군의 ICBM인 둥펑 31에 필적하지만,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이므로 짧은 사거리를 지닌 SRBM이 된 것이다. 반대로 단순히 탄두 중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향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유리한 선제 투자가 될 수 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에 있었던 국군의 날 74주년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현무5로 보이는 미사일이 짧게 모습을 보였는데, 2024년 국군의 날 76주년에서는 모습을 드러냈다. 현무5의 발사 차량을 비교해보자. 발사관의 길이와 구경의 비율이 미사일에 그것과 맞는 듯 보이는데, 해당 미사일이 현무5라면 이는 ICBM과 같은 크기의 1단 SRBM일 것이다. 고체 연료 SRBM 1단, 고체 IRBM 2단, 1단은 액체 연료, 고체 연료 ICBM 3단, 2단은 액체 연료.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 설정이라면 이러한 조합이 최적의 효율성을 지니는데, 중장거리 사거리 비행을 위해 1단형인 현무5의 탄도 중량을 줄일 경우 효율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RBM보다는 멀리 날겠지만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매우 멀리는 날 수 없다. 현무5 미사일의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M과 매우 유사하여 디자인을 보면 거인형 이스칸데르 M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록 현무5는 크기가 ICBM에 필적하지만 두껍고 짧은 형태를 지녔고, 이것이 현무5가 1단형 고체 연료 미사일로 설계된 특징으로 보이며, 만약 현무5가 다단계 미사일로 설계되었다면 좀 더 길어야 한다. 만약 한국군이 현무5를 기반으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려면 탄도 중량을 줄임으로써 신속하게 배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성능 측면에서 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온전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길 원한다면 아마 여러 단계의 추진 로켓을 사용하는 새로운 다단계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와도 거대한 현무5의 TEL을 재활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 한국군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 계획이 없고 그냥 훗날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현재의 현무5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최적화된 무기로 1단형 고체 연료 타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부수기 위한 목적에 고중량 8톤 탄도란 제목은 확실히 사실이다. 한국군의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으로 미군이 대형 폭격기에서 운용하는 MOP 13.6톤보다는 가볍지만 고속의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다. 공기 저항으로 인한 감속을 고려해도 표면을 관통하는 시점의 속도는 자유낙하 속도보다 빠르기에 현무5의 운동 에너지는 더욱 높아지므로 현무5는 현재 세계 최강의 재래식 벙커버스터이다. 그러나 아직 재래식 무기의 범주에 있으므로 핵무기에 필적할 위력은 보유하지 않았다. 또한 현무5의 탄두는 지하 관통형 탄두이므로 중량의 대다수는 두꺼운 철로 이루어진 탄두 껍데기가 차지할 텐데, 그렇다면 내장된 폭약의 비율은 적을 것이므로 견고한 지하 벙커들을 부수는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달린 일본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면 군산무기에 무지한 댓글이 꽤 있어 한국 밀덕들이 수정해주는 댓글들이 더 재미있습니다. 먼저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압도하는 거겠지. 300km에서 600km.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직격하기 위한 병기잖아. 그들이 미워하는 일본을 섬멸하기 위한 거겠지.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5,000km. 어디를 노리려는 거야? 일본의 원전이 진정한 타겟일 것이다.
로켓도 만족스럽게 발사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정말 저게 날아갈까? 애초에 8톤?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 수천 톤. 무엇을 비교하는 건지. 그리고 극초음속이라 해도 로프티드 궤도로 중력으로 가속하고 있을 뿐. 오히려 떨어지는 동안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쉽게 떨어지고 말 거야. 이 미사일은 정말 날아갈까? 그냥 옆에만 두는 관상용은 아니겠지? 발사 테스트도 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만 들어놓고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무사는 실제 있을 수 없는 성능의 가짜 미사일이었던 것 같다. 그 4배의 현무 5된다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가상 적국은 일본입니까? 그런데도 머릿속이 꽃밭인 일본인들이 가득하다. 젊은이들부터 아줌마들까지 한국만 좋아하고 너무 무지해. 600km라면 서일본에 도착하고 5000km라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갈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일본도 선방위용 고속활공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는 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활공체로 내년에 첫 버전이 실전 배치된다. 한국 당국의 발표가 아무리 굉장한데 이 미사일에 관한 에피소드는 좀 과한 것이랄까. 시험 영상이라든지 조작된 것 등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그 나라의 국산 개발 무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큰 무기를 변함없이 원하는 나라다. 로켓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착탄할지 모르는 무서운 무기구나. 미사일 기술로 북한에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 같다. 북한 발언 응용한 듯 핵보유국 앞에서 졸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가 찰 정도로 어설프지 않나 싶은데. 한국도 군사 퍼레이드나 하다니. 후진국 티를 제대로 내는군 웃음. 이에 대한 한국 밀덕들이 수정하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로켓도 수월하게 못 쏘는 나라가에 대해선 핵탄도 수천 톤 드립해서 그냥 XX 취급하면 되는 거지? 엡실론 두 번 로켓 폭발을 시행착오라 위로하며 히읗 나로 발사 성공했는데 혹시 한국과 일본의 기록을 거꾸로 기억하는 방송이인가? 방송이가 현무는 탄도무게고 핵은 폭발력을 지멋대로 섞음? 또 북한을 압도가 아니라 일본을 압도에 대해선 이런 1급 군사기밀을 저따위 내도익 따위도 알고 있다니 키읗? 핵보유국 앞에서 졸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생략에 대해선 핵 당상 러시아만 봐도 정작 필요할 때 못 씀. 그 즉시 전 세계가 적으로 돌변하고 핵샤워 받을 테니 현무 이거 핵 아님? 아무튼 핵 아님? 수 틀리면 그냥 갈겨도 아무도 뭐라 못함? 한국도 군사 퍼레이드를 하다니 후진국 티를 제대로 내는 군에 대해선 2019년 미국, 2024년 프랑스, 2019년 영국 도시까지 군사 퍼레이드 했는데 바보 같은 니들 자위대도 군대가 아니라서 못하고 군사행진을 기진해서 매년 하고 있다. 이 후진국 왜구야 꼭 XX한 티를 내야겠냐? 일본 원전이 진짜 타깃이 되겠구나에 대해선 원전 폭파시킬 무기도 많은데 굳이 가성비 안 나오게 현무호로 해야겠음? 라는 반응과 함께 너무 무지해서 말이 안 나온다. 무식한 소리들만 하니 뭐라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른다. 군대도 안 간 것들이 아는 척 하는 게 웃기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 김정은은 8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력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보였습니다. 즉 한국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의미는 정작 중국과 일본 이 주변국들에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강국들의 휩싸인 한국이 더 압도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